일단 선수단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잘 보여주고 결과값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예, 만족스러운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일단 8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레이오프 텀이 엄청 길어서 저희가 좀 픽을 잘못 준비하거나 함정 스크림에서 좀 잘못 데이터를 쌓아서 준비하거나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저희가 잘 맞춰서 준비해온 것 같고 그거대로 게임을 3대 0으로 마무리 지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목표를 무조건 결승을 가자로 잡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경주행 확정됐다고 저희 심경의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오늘 경기를 승리했다는 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네,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경기 이겨서 당연히 좋지만 스프링 때도 또 이겼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오늘 좋은 것보다는 다음 경기를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14전 16위 한국만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패치가 되긴 했어도 또 애매모호하게 돼서 막 원딜 챔피언들이 미드에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그 정도였고요. 별건 그렇게 엄청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지르가 네 버프 당했던 게 이제 좀그 유일하게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. 네.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LCS 정도만 14.16으로 좀 대회를 먼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참조할 대회도 많이 없고 이제 뭐 팀들 간의 스크림에서도 좀 다양한 데이터를 쌓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각자만의 좀 해석으로 여러 가지 좀또 다양한 뭐 조커 픽들도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정형화된 건 없고 그냥 뭐 각자 팀들만의 해석으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픽들이나 운영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미드 세라핀 노릴 때, 네네네. 일단 오른쪽 인포를, 그러니까 시야를 땄을 때 오른쪽에는 시야가 절대 없겠다 싶었고 팀원들한테 미드 밀고 이제 바른쪽 시야 쪽 무빙 해주면 이거 세라핀 나올 텐데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설계를 진행한 와중에 바이가 이제 레이스로 들어오긴 했었거든요. 근데 파이는 어차피 뭐 봐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세라핀을 원래 설계를 해놨던 거니까 세라핀으로 잘 노려져서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다른 팀들이랑 의견을 대화를 나눠본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거를 솔직히 비교할 군도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선수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이제 데이터 삼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찾아보면서 그렇게 또 저희만의 해석을 해서 네,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솔로 랭크를 임하는 마음가짐이 챔피언들을 연습하는 숙련도를 연습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근데 딱 그걸 위해서 솔랭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딱 숙련도 네. 일단 KT 대 T1 경기를 봤었을 때 이제 뭐좀 제우스 선수 위주로 게임을 좀 풀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챔피언들의 대처법들을 이제 선수들이랑 다 같이 얘기해서 좀 준비했는데 그또그 안에서 이제 그풀 안에서 또 챔피언들이 나오고 또 저희도 그거에 준비한 대로 맞춰서 또 플레이도 잘 나와줘서 네, 그렇게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저는 1세트가 이김으로써 완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. 그전에 당연히 저도 좀 치열한 접전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고요.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1세트 때 상대가 르블랑 리신을 이렇게 준비해 왔잖아요. SC까지 해서 이렇게 좀 강한 픽을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그번 1세트를 네, 승리함으로써 르블랑도 신경 안 쓰게 될수 있고 2, 3세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픽들을 좀더 저희가 밴픽적으로는 이제 좀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2, 3세트 때 네, 완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일단 뭐 요즘 이제 라인 스왑이 좀 자주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들이 또 정해진 건 없다고 보거든요. 그냥 저희만의 방식대로 풀어갔고 이제 뭐 이제 잭스가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만큼 딴 라인이 또 이득을 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또 잭스를 또 키워주는 기회가 생겨서 다 복구하면서 뭐 팀적으로 잘 풀어간 느낌이긴 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당장 다음 경기인 젠지전부터 좀 더 잘 생각하고 집중해야 해서 사실 그 이유는 그 이후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메타에서 젠지가 보여주는 운영이나 좀 뱀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젠지가 잘할 수 있고 또 단단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깨부수냐 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. 네, 뭐 자세한 거는 또 돌아가서 또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. 네. 일단 네 당연히 스프링 때 근데 제 생각에 스프링 때처럼 만약에 저희가 다음 경기치고 T1이랑 또 최종 결정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스프링 때는 저희가 메타를 좀 더 분석을 잘해서 그 첫 T1전을 이겼다 생각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패배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 챔피언들도 다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있고 다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는 다시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젠지는 이제 너무 많이 이겼으니까 이제 슬슬 져줄 때도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젠지전 이제 좀 어려운 상대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꼭 젠지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항상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젠지전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잘 준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